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 내가 뭐 급식소에 있다든지 어디 또 절에 내가 설거지를 많이 한다든지 어디 또 식당을 하면서 자꾸 내가 설거지를 한다든지 요렇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처음부터 그렇게 설거지 많이 한 거는 아닌데 내한테 주어진 삶을 잘못 살다 보면 설거지 하러 가야 되는. 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설거지 하면서 내 공부를 안한 사람들이에요. 전생에도 나는 그런 일들을 주어지면서 내 공부를 시켰는데 이 공부의 키를 잡지 못하고 나는 아직까지 설거지를 천년을 해도 아직까지 설거지 공부를 안한 거야. 너가 설거지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설거지 하면서 그 안에서 깨쳐야 될 것들을 공부를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돼도 너는 뭐이 윤회를 받아 오더라도 네가 그 공부가 안 넘어가면 이건 또 해야 돼. 너 밑에 이렇게 하고 그저왜 이렇게 그 머슴으로 살잖아요. 이렇게 네가 머슴으로 살면서 해야 될 공부가 있어요. 이걸 못하면 또 윤회해 와가지고 또 머슴 짓을 하는 거야. 시대마다 머슴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요 안에는 우리가 살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삶으로 하여금 네 공부를 하게끔 돼 있거든. 너의 공부하고 딱 맞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아 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학자 집안에 학자 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왜? 이제 전문의 집안에 전문의 나고 이게 전문의 하면서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게 있는데 이까지는 올라왔는데 전문의 될 만큼 여기서 더 이상 깨치지를 못하니까 네 자식도 또 전문의 해야 되고 거기서도 못 깨치니까 네 자식이 또 전문의 해야 되고 너희들 집안에 줄줄이 자꾸 전문의 집만 하는 거예요. 이 전문의에서 지도력으로 못 넘어가고 계속 전문의 짓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윤회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우리 저거 정법 시대가 이게 우리 이제 홍익 인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보니까 많이 이제 홍익 인간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밥을 해주고 나는 이 설거지를 해주고 뒷바라지를 하고 싶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맑혀야 돼. 만일에 내가 탁한 사람이 그 밥을 해갖고 그 사람 먹이잖아요. 저 사람 탁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공덕이 얼마나 중요한 건줄 알아요? 설거지 해준다고 해서 막 설거지 하면서 누가 뭐라 하니까 기분 나빠하고 뭐 이러면 설거지를 했잖아요. 요구르게 밥 떠먹으면 나는 기분 나쁜 거를 먹는 겁니다. 내부터 맑혀야 그렇게 거룩한 이 사업에 내가 그게 뒷바라지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뒷바라지 하게 되면 어떠한 성부를 보느냐면 앞에서 홍익 인간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공덕을 일으키잖아요. 같이 입어요. 해탈이 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아주 이렇게 누굴 아르키고 큰 일을 하면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만 해탈되는 게 아니고, 밥해 주던 사람도, 내가 이거, 이게 불 떼주던 사람도, 또 이게, 마당 쓸던 사람도, 운전을 하던 사람도 같이 해탈되는 거예요. 왜 뒷바라지 해준다고 밥을 안 해주죠? 그러면 난밥 먹고 일해야 되잖아. 그럼 밥을 내가 해 먹어야죠. 그럼 옷도 내가 빨아야지. 마당도 내가 좀 쉬어야지. 그러면 나는 행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자기가 그런 걸 행하는 동안에 이 소질을 개발한 사람이 이게 쌍이 되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해내는 것이지. 저 바위가 저 산꼭대기에 탁 멋있게 있는 것은 밑에 그 받치고 있는 자갈도 있고 문지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줘서 저기 아주 거룩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지 밑에 게싹 빠지면 쥐는 어디 가쁜지 없어요?
이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본문 속에 그 많이 이야기를 해놨죠. 이게 그 소리입니다. 근데 밑에 썩은 기 받치면 이건 항상 밑으로 온 거예요. 우리 홍익 사업은 말이죠. 밑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갖추어갖고 우리는 같이 홍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설거지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편하다. 편하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고 편하니까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참 나무를 좀 해오고 불을 떼고 뒤에서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이거 하면 편한데 요거 하는 사람한테 저쪽에 책을 주고 저쪽에 그랄키락 하면 진땀이 쫙쫙 나는 게 이게 아주 덩어리에 땀도 나고 말이 키지도 못하고 이거 미쳐요. 어려워서 그게 할 일이 따로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지 이 거룩한 홍익사업이 앞으로 벌어지는 이 민족의 사업은 이거는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한 그릇을 해도 물을 한 그릇을 떠주어도 이 물을 먹고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탁한 마음으로 떠주는 이걸 먹고 내가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이 홍이 이념을 가지고 그 뜻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줄 때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기운이 아래와 위가 같아야 이게 한 가족이고 이것이 하나의 이념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힘을 보태게 되는 것이고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홍익 이념으로 가는 거기에 일행이 돼갖고 내가 할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자체로 기뻐야 되는 거라. 즐겁고 기쁘고 요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는 얘기죠. 네 공부를 안 하면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데는 너는 물 한 그릇도 떠갖고 못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냐? 천지도 몰라가지고 깨춤추고 막 아주 막 저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틈에서 물 떠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거룩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물 떠줄 수가 없어요.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안 갖추고 내가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건 꿈도 야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사업을 내가 지금 안 벌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벌어질 때는 문제가 달라요. 내가 마인드가 바르게 안 잡히면 그 대열에 끼이지 뭐네요. 앞으로 천군들이 움직이고 홍익 이념을 갖고 세상을 호령을 하고 나올 사람들이 이제 움직일 텐데 거기에 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게 택 반 분도 없습니다. 아예 안 돼. 아예. 무슨 소린지 이해가 돼요? 예.